그 청담동 그 아파트 말이에요. 네. 처음에 분양받을 때하고 나중에 팔았을 때하고 네. 양도 차익이 얼마가 난 거예요? 아, 처음에 분양받을 때 2억 9천 정도였었습니다. 네. 네. 5억 9천이니까. 네, 팔았을 때가 5억 9천이었으니까 그만큼 차익이 있었던 겁니다. 그럼 양도 차익이 3억 정도 되면 양도세를 그때 당시에 바로 냈다고 하면 2007년 기준으로 예. 양도세를 낸다고 하면은 1억이 넘는 그죠? 그 예. 계산을 해보면 네. 거의 한 1억 4천 정도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아. 양도세 면제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실제로 분당으로 이사를 갔음에도 그리고 실제 전세권자는 후보자거나 후보자 배우자임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허위 내용에 신고를 했고 또 실제로 주거를 분당 새병을 마을로 가셨는데 그 후보자 부부만 그 청담동 대림아파트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것은 양도세를 포탈하는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 이러한 역 위장 전입을 한 것이다.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 단언컨대 우리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는 이 행위를 할 당시에는 거주요건 2년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. 우리 후보자가 인정하시고 국민들한테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땡!